안녕하세요. 꿈꾸는 미술입니다. 오늘은 식목일을 맞아 식물 이름표, 푯말을 만들어 볼게요. 그럼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. 완성 도안과 색칠 도안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주세요. 내용에 맞춰 글씨를 써 볼게요. 이번엔 빈칸에 식물을 그려준 뒤 식물 이름과 물 주는 횟수를 써볼게요. 빈칸이 있으니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내용을 써주세요. 코팅기가 있으면 잘라서 코팅을 하면 되지만 코팅기가 없을 경우 테이프를 이용해서 앞뒤로 테이프 코팅을 해주세요. 가위를 이용해서 크게 자른 뒤 작은 부분을 오려줄게요. 푯말을 식물 모래에 꽂기 위해 막대를 붙여줄 건데요. 저는 집에 많이 있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할게요. 나무젓가락을 붙여주니 큰 화분에는 괜찮은데 작은 화분에는 길이가 길더라고요. 미리 자르거나 푯말을 붙인 뒤 길이를 보고 잘라주면 됩니다. 테이프를 이용해서 푯말과 막대를 고정시켜줄게요. 식물 이름표 완성! 작은 화분에는 푯말이 너무 길어서 원하는 길이로 잘라줄게요. 가위로 먼저 자국을 낸 뒤 손으로 부러뜨리면 쉽게 부러집니다. 어린이들은 꼭 보호자의 도움을 받으세요. 원하는 막대색이 있으면 유성 사인펜을 이용해서 색칠해보세요. 막대를 꽂아 푯말처럼 사용하거나 막대 없이 이름표처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